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우직하고 성실하고 선량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좋은 주식 붙들고 그냥 나는 이 주식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가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처럼 애플을 투자하지 끝까지 안 팔았으면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한 50조 정도 됐거든요. 애플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한 50조, 50조 정도 돼 있어요. 네. 이런 투자가 한국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려면 그게 ESG라는 이제 관점인데 네. 이사회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사회가 정말 전체 주주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언젠가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는 주주에게 환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환원을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3프로TV가 함께 기획한 특별기획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봤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김규식 대표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참 이 이야기가 조금만 좀 쉽거나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네. 좀 어렵긴 해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고 가만히 좀 생각해서 시간 갖고 생각해보면 또 이해 못할 바도 없는 이게 뭐 물리학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들으시면은 이해를 다 하시는 문제인데 워낙 네. 복잡하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얽혀있는 문제들이어서 그렇기도 하죠. 하나만 네.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가 이사회의 멤버인 이사라는 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야 이거 얘기 커지겠다 싶어서 우리 2교시로 넘어왔어요. 제가 1교시에 던졌던 질문이 회사를 위한다는 것과 주주를 위한다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그게 그 말 아니냐 뭘 그걸 구별하려고 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좀 주셔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 이익은 같습니다. 네. 같은데 예외적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동안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신인 의무 수탁점으로 부담한다고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이사지.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 이익은 영향이 없는데 주주 이익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퀴즈 아웃 돈 주고 내쫓아버리는 경우죠. 그 뭐죠? 합병을 하면서 네. 교부금 합병이라고 해서 소수 주주를 돈 주고 내보내는 거죠. 회사 안에 있으면은 그 회사의 미래 성장 같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크면은 그 주주가 또 이걸 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회사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경우. 스퀴즈 아웃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어떤 이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SK E&S가 네. 부산가스를 주식 교합 방식으로 자진 상폐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수 주주들은 한 5% 7% 정도 있던 그 소수 주주 부산가스의 소수 주주들은 부산가스의 소수 주주들은 부산가스들의 소수 주주들은 현금을 받고 네. 주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공개 매수해서 가져갔군요. 가져갔으니까. 예. 그런 경우 또 그런 경우엔 회사에는 이익이 되나 주주들에게는 손해인 뭐 그런 경우라는 겁니까? 그렇죠. 회사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네. 이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또 별론의 문제고 쫓겨나는 그 주주들에게 과연 네. 그 주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산가스 이사회가 그 5%의 소수 주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E&S가 부산가스한테 우리가 너희를 흡수합병해서 인수하고 싶은데 그렇죠. 너희가 지분 100%를 다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죠. 너희의 대주주 말고 다른 소액 주주들이 있으니 그렇죠. 그들의 주식을 너희가 다 사라 일단. 그렇죠. 그럼 내가 너희를 살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5%의 주주를 현금을 주고 쫓아내고 네. 합병을 한다든지 뭐 주식 교환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거래 구조 자본 거래를 할 때 그게 주주의 그 당시에는 그럼 SK가 인수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5%쯤 되는 소액 주주들이
부산가스 회사의 주식을 판 겁니까? 아니죠. 이미 SK E&S가 부산가스를 자진 상폐시키고 네. 100% 합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8년 전부터 계속 그 주주간은 공방이 있었고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산가스 소액 주주들에게 도움되는 거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그냥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주식을 팔 것이고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팔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이라고 보고 네. 투자를 했는데 네. 20주가 나가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익을 누릴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나와버리면은 그 회사가 앞으로 잘 된다고 한들 그렇죠.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이해관계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 잘 될 그 공익을 위해서 나와 관계 없어지는 그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원래 나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20을 받고 희생함으로써 그 회사가 더 잘 되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공개 매수일 때 나는 거부하겠다 끝까지 한 주 갖고 있는데 나는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아. 계속 주주로 남아 있을 때 95%의 경우는 그게 이제 자진 상폐인데 나중에 그 합의 물자자 예. 합의 물자의 네. 자가 자진 상폐거든요. 그 매수 가격을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동의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다수가 동의하면 내 것도 뺏기는 구조이군요. 내 주식도 그렇게 되죠. 그럴 때 회사의 이익 손해는 주주의 변경일 뿐이니까. 그렇죠. 회사는 네. 펀더멘탈이 달라질 건 아니나 그 그렇죠. 결정으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사례. 그런 거죠. 그런 사례죠. 그런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 이전까지 있었는데 네. 많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1970년대 들어서서 올쇼크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서 자본거래 구조조정을 하는 자본거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구조조정할 때 소수주주들의 그런 문제의 제기들이 부담스러워지고 IMF 때처럼 예. 그러면서 소수주주들 쫓아내는 그런 구조조정 또는 자본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경기 침체나 저성장 국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본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때 바로 대주주와 일반주주 또는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생기고 그 이해충돌에서 네. 이해충돌에서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서 또는 소수 주주를 위해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아,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 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이죠 사실상. 그럴 때 삼성물산이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찬성했으니까 이제 제일모직 둘 다 찬성했으니까 에버랜드 합병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삼성물산의 이사회 입장에서 보면 합병을 하냐 마냐는 판단의 문제다. 합병을 하는 게 회사의 이익인지 안 하는 게 이익인지는 판단의 문제나 합병을 하는 게 판단이 회사의 이익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합병 비율은 어차피 주주들 간의 재산 싸움일 뿐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런 합병을 하는 게 좋긴 한데 합병 비율은 우리 물산 주주들한테는 좀 불리하네 라고 판단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합병을 안 해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게 우리 현재 법체계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할 때 불공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하는 건 좋다. 그런 합병 비율은 좀 불공정하다고 판단 이사가 판단하더라도 이해 충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주주 또는 어떤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물산 주주 전체에는 다 손해고. 그렇죠. 사실은 제일모직 에버랜드 대주주들은 이익인데. 이익인데. 그러나 삼성물산 이사회인 우리는 그거는 어차피 주주들의 이익 손해의 문제고. 회사 삼성물산 법인 자체는 최일모직이랑 합병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합병 비율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다 라는 게 현재 법의 체계에 따라서는 이사의 의무로 부여된 거예요. 그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에서 소송에 걸렸을 때 네. 삼성물산의 이사회의 주장이었죠. 아 그랬군요. 네, 합병 비율은
합병 비율은 이사회가 상장사 합병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고 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은 면책 적법하고 면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병 비율이 어떤 게 더 오르냐 이런 것들을 막 검토하고 할 의무는 없다라는 게 삼성물산의 이사회의 주장이고 주장이었죠. 그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상법에 이사회 의무 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 네. 자본시장법에 이사회 의무 중에 회사를 위해서 복무한다는 있으나 주주를 위해서 복무한다는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 합병 비율이 불공정할 때는 회사 가치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결국은 재무 여러 가지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이 될 때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합병 비율이 단순히 주주간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 가치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접어두고 주주 가치는 확실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삼성물산 주주는 확실히 손해받고 저도 그때 삼성물산 주주였었기 때문에 고정하시고요. 네, 그래. 아, 지금 다시 우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주주들을 그러니까 회사 가치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니까 미래를 좋아지고 합병을 좋아지니까 주주를 위해서 이 합병을 거부하거나 또는 합병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럼 딜이 늦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사들이. 현행법으로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없다에 가깝습니다. 이따가 판례를 보시겠지만.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나 저성장 때 구조조정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자본 거래를 하면서 주주 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예. 회사 이익에는 영향이 없고 주주 이익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예. 그렇게 돼 1976년도에 시작한 사건인데 1983년도에 와인버거 UOP라는 이 사건에서 미국에서 네. 이해충돌이 있고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있고 소수주주를 현금을 주고 축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네. 대주주와 이사가 소수주주 돼서 수탁자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에서. 그래서 거의 리딩 케이스고 이때부터는 명확하게 이게 이제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네. 명확하게 미국 사회에서 일정한 경우는 예, 아주 예외적이지만 회사 이익에 영향이 없고 주주 이익에만 영향이 있더라도 예. 그 경우에 이사가 주주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수탁시 의무가 있구나. 그럼 이제 검토를 해야겠구나 이런 네. 딜 할 때라는 예. 리딩 케이스로 이제 나왔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을 보면 directors with fiduciary duty to corporation and stockholders라는 표현이 여러 나옵니다. 아예 그냥 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사의 주주와 회사 그쵸, 법인에 회사와 대한 의무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같이 바란 얘기네요. 그죠?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이익만을 복무하면 되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요? 혹시 주주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나 회사의 이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안 됩니다. 회사의 이익에는 플러스가 되나 주주의 이익에는 마이너스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지금 저 사례는 회사의 이익은 뉴트럴 그러나 주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에도 있죠, 그런 거라면 있죠. 주주도 챙겨라는 게 말이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되면 아, 둘 중에 하나만 챙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늘 혹시 없습니까? 주주 전체의 이익에 주주 전체는 이익이 되는데 회사에는 나쁜 이런 경우는 상장하기가 어렵고요. 네. 주주 일부에게는 좋은데 회사에서 나빠지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회사는 나빠지는. 네. 뭐 그, 대주주를 위해서 물가 몰아주는 게 다 그런 거죠. 한다든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주 전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손익은 네. 회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회사의 경영 행위라면 회사의 경영 행위가 영업 행위가 있고 자본 행위가 있잖아요. 영업 거래와 자본 거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영 행위가 주주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손익을 똑같이 네. 미친다면 예. 그것은 회사와 주주 간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무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미국의 이사회가 철저한 스크리닝, 컴플라이언스 스크리닝을 합니다. 혹시 주주 이익이 침해 될 수, 혹시 일반적으로 안 하지만 혹시 이 건이 혹시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건가? 라는 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 예. 침해됐다고 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침해되는 예.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국 판례는 예. 현재까지 1983년도 미국의 와인버거 판례가 나온 그 해에 오히려 거꾸로 회사의 손해와 주주 손해는 별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판례가 있었고 예. 이제 유명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합병 비율은 예. 주주들만의 문제고 선관보호 업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는 합병 비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판결이 판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기사인 KCC에게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매각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주의 의결권 가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즉 주주의 의결권을 밸류에이션해서 이거 의결권을 뺏겼으니까 이만큼 나는 손해를 봤다.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 그 자사주를 KCC에 넘기는 바람에 그렇죠. 의결권이 살아났고 KCC가 살아났고. 의결권을 갖게 됐고 그렇죠. 이건 마치 중국 동포 2천만 명에게 투표권을 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 국민인 내가 투표권이 희석돼 버렸다. 그 주장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근데 과연 이게 백기사에게 일부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일부 희석이 된 정도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 LG 에너솔루션처럼 LG 화학이 있다가 물적 분할해서 통째로 떼버리면은 예. LG 화학이 주주는 그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자기 회사 있어야 주주총회에서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통째로 떼버리면은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그런 말미암아 훼손되는 주주 가치로 의결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좀 다퉈봐야 할 것 같다. 그 말이 안 된 말이 안 되거든요. 의결권이 주주 가치가 권리가 의결권, 뭐. 배당 청구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당연히 밸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 보통주와 우선주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결권이라는 것이 분명히 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주주의 의결권 가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지? 이런 이제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과연 LG 에너솔루션처럼 통째로 의결권을 상실하게 의결권이 그 힘이 80이었다가 60이 되는 거야?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80의 의결권이 있다가 0이 되면 그거는 그럴 때도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예, 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소송할 수 없는 채무가 된다. 그걸 자연채무, 책임없는 채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국 대법원이 신탁법상에는 수탁자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신탁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때는 그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있다고 여러 번 판시를 했거든요.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와 그 신탁법상의 신의 수탁자 의무가 예. 다른 거냐. 다르지 않다. 신탁은 요겁니다. 이게 케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 예. 보시면은 부동산 보유자가 있고 처음에 이제 1, 2, 3 거버넌스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파트 주인 있고 그냥 세입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수익률 3%예요. 그러다가 이 세입자가 보니까 이걸 에어비앤비에 놓으면은 네. 장사 잘 될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예. 아파트 주인한테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이거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에어비앤비한테 놓을 테니까 저한테 월급 좀 주시면은 저 에어비앤비 놔가지고 예. 4%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월세 더 드릴게요. 월세 더 드릴게요. 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래서 예. 세입자가 에이전트가 됐어요. 네. 그게 요겁니다. 임대인 있고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에이전트예요. 네. 여전히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인이 명의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에어비앤비에 놔서 그걸 월세를 주는 거죠. 거다 이거죠. 예. 세 번째는 에이전트가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야 이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놀 때마다 그 할아버지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뭐 당신 할아버지 보니까 이게 뭐 나이가 60 넘으신 분이 주인인데 당신 주 당신하고 주인하고 어떤 관계냐. 에어비앤비 손님마다 자꾸 묻고. 자꾸 묻고. 아니 내가 에이전트다 대리인 대리인 뭐 위임장이라도 가져오셔야지 뭐 제가 당신을 뭘 믿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손님 너무 귀찮은 거야. 예.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명의를 넘기시고 또는 에이전트 이름으로 명의를 넘기시면은 제가 5%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명의를 넘기시라고. 명의를 넘기라는 건 팔라는 말은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걸 하세요. 신탁인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 자산을 관리 운용할 권한을 위임하고 명의를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명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탁이라 할 때는 자산의 소유권을 넘긴다, 이전한다. 예. 그러나 일정한 목사업 목적 범위 안에 권한을 제한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게 만드는 아니면 다시 뺏어온다 뺏어온다 이게 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게 요거거든요. 부동산 보유자가 있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요게 신탁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 같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 신탁회사가 이 아파트를 이제 월세를 놔서 돈을 벌면은 월세를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도 재건축 조합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자꾸 막 분란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탁회사한테 우리 아파트 소유권을 다 넘길게. 똑같아요. 네. 네가 알아서 재건축 좀 다 해라. 그래요.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같은 거죠. 그 경우에 부동산 신탁회사 즉 자산을 넘겨받은 수탁자는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를 부담한다. 예. 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예요. 그건 당연히 수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리츠 네 번째는 에이전트가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네. 할아버지 제가 이거 해보니까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냥 따로 회사를 하나 차리시죠. 이런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하나 차리시죠.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사업해보시죠. 제가 6%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정도 수익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거 여기쯤 되면은 확정 수익은 아니고 리츠부터는 기대 수익이죠. 예. 6%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를 하나 차릴 때 할아버지 회사 100%라면 신탁과 다를 게 없는데 없으니까 세입자 에이전트도 30% 갖고 지분을 갖고 할아버지는 70% 갖고 이렇게 해서 리츠를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가 CEO가 되는 거예요. 요게 리츠고 주식회사거든요. 네. 이게 그 위에 있는 신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이거는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투자회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이사 겸 CEO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CEO 겸 이사는 할아버지한테 수탁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실질이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1번부터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예. 졸라가지고 점점 기대 수익 제대로 사업해보자 하면서 신탁까지 왔고 여기서 더 도약을 한 게 거버넌스가 발전한 게 주식회사거든요. 예. 역사상 중세 때부터 뭐 동인도 회사 넘어오면서 주식회사 발전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이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주식회사의 에이전트이거나 대리인인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 회사의 주인인 주인을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 굳이 주장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직관적으로 자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주를 위해서는 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법이 왜 만들어져 있을까? 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는 지금 설명도 해주신 것도 이해가 되고 아니,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법관들한테 과 동기나 선후배 법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법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부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에 그렇게 법을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관들이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는 두 회사가 다 상장 회사니까 합병 비율이야 법대로 했으나 합병하는 시점이 하필이면 시점이 삼성물산 주식은 많이 떨어져 있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때 합병을 하면
비율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빵 장사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합병할 때는 호빵은 잘 팔리고 아이스크림은 안 팔리는 겨울에 할 거냐, 아이스크림은 잘 팔리고 호빵은 안 팔리는 여름에 할 거냐에 따라서 두 호빵 장사와 아이스크림 장사가 합병할 때에 얻어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시즌을 결정할 때도 그렇죠. 결정할 게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삼성물산의 그때 이사회는 삼성물산이 뭐 레미안이 수주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일부러 주가가 또 낮춰놓았다고 하니까 그럴 때 이따 보시겠지만 아주 낮은 때 네. 제일 모직은 아주 높을 때 네. 했으면 이거는 주주의 이익을 별로 안 따진 것 같은데 왜 한겨울에 그렇죠. 아이스크림, 안 따진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랑 합병을 해? 뭐 그런 거니까요. 삼성물산 주주된 배신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배신 아니라고 했으면 안 본 거 아닌가? 법 제가 봐도 현재까지 우리 법원의 태도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자라는 운동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싸워서 이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과연 법원의 판사님들이 아니 신탁 이 신탁과 리츠는 다른 거지. 리츠의 이사는 애초에 할아버지였던 그 집 주인이었던 할아버지한테 예. 수탁지 의무가 없어. 라고 가끔가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은 주주가 리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사 자산 아파트를 지분 비율대로 7대 3으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 실질이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실질. 예. 이게 리츠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회사도 똑같아요. 자산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이 주주가 주식회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들을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실질이다. 예. 라는 것이 우리 빼고 영미권의 모든 국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는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것은 의무 내역지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법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전 세계 법이 다 이사에게 주주도 같이 보호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만 법은 없죠. 법은 법에 이사는 주주 이걸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없어요. 없어도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본 회사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대법원 판례로는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을 이런 자본 거래에서 주주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다양한 규제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도 당연히 주주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다라는 걸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컨셉도 없다. 침탈하는 거를 보장해 주는 규제들이 제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고 좀 자사주 네. 마법이라든지 뭐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정하시고요. 네. 진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회사 언제 계약을 했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주이긴 분. 하지만 그렇죠. 네. 주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상장 주식 특례로서 투자 설명서를 공시하고 여기 청약 요인이고 신주를 청약하는 게 청약이고 신주가 배정이 되면 승낙해서 투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리스크를 부담하고 리턴을 하겠다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 투자 계약서에 얼마만큼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지표에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이익 성장률, 주주 요구 수익률 등등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결국 이 주주와 회사 간의 주식 투자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실질이 똑같다. 집주인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자산 사용 그리고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과 주주가 똑같다는 거예요. 애플 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애플의 최초 기업 공개할 때 그 프로스펙투스라고 여기 프로스펙투스라고 투자 설명서거든요. 예.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유명한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예.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상사 네. 한테서 한테 자기 전에서 다 맡겼는데 그 베트남전 상사가
그 돈을 수탁자죠. 애플에 다 올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한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주주 레터거든요. 뭐 애플이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무슨 과일 회사에 투자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게 1994년이거든요. 네. 1994년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 베트남 전쟁에 하고 했으면은 뭐 1900년쯤에 저기 1990년쯤에 투자했다고 보면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우직하고 성실하고 선량하고 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좋은 주식 붙들고 그냥 나는 이 주식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가는 이런 투자를 한 사람.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처럼 애플을 투자해서 끝까지 안 팔았으면 이 할아버지 뭐 이제 80 되셨겠죠. 이때 1억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한 50조 정도 있거든요. 애플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한 50조 정도 50조 정도 돼 있어요. 네. 이런 투자가 한국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극소수의 정말 전문가들, 정말 이 투자를 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막 피하고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 있으면 다 피하고 물적 분할할 것 있으면 막 피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성공을 했고 대부분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이런 선량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서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그렇죠.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주이익이 침탈될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탈해서 대주주에게 넘기는 그런 거래를 너무나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냥 그 법 만들면 안 됩니까? 즉 그걸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8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회 의무 중에 회사를 위해서 복무하라는 게 있으니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복무하라고 하면 그쵸.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혹시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때는 빼준다면서요. 빼주죠. 그때는 예외로 해준 테니 그렇죠. 회사의 이익에 별 문제가 없는 이 결정을 내리든 안 내리든 별 문제가 없다면 주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리는 걸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건 그 법을 거죠. 만들면 왜 안 되길래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해요? 대주주분들이 기업 경영권을 승계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가 정말 한국 코스피가 거의 5천 가까이까지 폭등할 거거든요.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대주주들은 반대할 텐데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할 때 이건희 회장님이 반대해서 이 법은 못 만듭니다라고 반론하는 국회의원들은 없잖아요. 뭐 속내는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 지금까지 이 법이 안 만들어졌다면 반대쪽의 논리도 반대 논리. 있었을 테니 그 논리가 알고 싶다는 거죠. 경영권 방어에 너무 문제가 된다. 한국에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데 미국에는 뭐 포이즌 피라든지 황금 낙하산 등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으니 예. 이렇게라도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주를 위하여 까지라고 넣으면은 헤지 펀드들이 주주로 들어와 가지고 경영권을 공격하는 이런 경영권 공격이 많아질 것이고 경영권 방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전경련의 논리였죠. 한국형 경영권 방어 방법의 다양한 경우에는 그렇죠.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케이스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법으로 막으면 경영권 어떻게 막느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경영권을 경영권을 지키고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희생일 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주에게 좋은 거고 나라 경제도 좋은 거다라는 것이 전경련의 논리였죠. 아 주주 이익에 궁극적으로 복무하는 궁극적으로, 것이다. 네. 그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독재자들이 네,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잘 돼야 일단 내가 잘 되면 나중에는 국민들도 다 잘 되게 돼 이런 말을 늘 독재자가 해온 말이에요. 야 근데 그 부분이요. 근데 주주 이익은 단기 이익이 있고 장기 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나쁜 일 또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존재할 때 이사는 그러면 이 사안을 통과시키거나 반대를 하거나 하면 주주의 이익이 장단기에 달라질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사가 주주에게 설득해야 돼요.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주주가 희생될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주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과 근거로 설득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신주 배정을 한다든지 예. 그 주주들에게 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돼서 주가 폭락하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복귀시키겠다든지 네. 뭔가 이런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겠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된다. 그렇죠. 설득해야죠. 내가 견디면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네. 또 견디면 네.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게 될 텐데 이거를 견디면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와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좋아질 것이다. LG 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LG 화학을 계속 갖고 계시면은 예. 주가가 지금은 20% 폭락하지만 원금 복귀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쭉 갈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13조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13조라는 돈을 LG 에너지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주주에게 원래 돌아갈 배당 가능 이익을 배터리 사업부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화학부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예. 그거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돼서 이렇게 물적 분할해 가지고 잘 돼 가지고 크게 성장하면 그것이 LG 화학에 돌아온다는 것을 설득해야 돼요. 회계법상 이익 말고 지금 계속 LG 화학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80% 지분은 있으니까 종속회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은 연결 이익으로 다 올라온다.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LG 화학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그거는 연결 이익이고 회계상 이익이고 주주 가치는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주주가 받는 주주환원 되는 그만큼만 주주 가치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 회계상 이익과 주주 이익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주의 이익은 그 부분만으로도 집중하면 배당일 텐데. 저 배당이죠. 그러면은 배당 LG 에너지 솔루션이 번 돈을 나중에 이제 다 아유 이제 배터리 사업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배터리를 안 쓴다네요. 그렇게 해야 한 됩니다. 100조 벌었네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80조 원은 LG 화학에게 드리겠습니다. 배당 받은 그것도 LG 화학이 80% 이상 주주 환원율을 배당 성향 80%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걸 같이 공표해야죠. 그럼 저는 그럼 소송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과 LG 화학의 이사회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캐펙스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배당을 못하지만 성숙기에 들어서 이제 막 배당 가능 이익이 막 늘어나고 이럴 때는 누적이 될 때는 그걸 전부 뭐 한 80% 90%를 LG 화학에 배당을 하고 네. 물론 LG 화학 이외 다른 주주들도 당연히 같이 배당을 받는 거고 그 배당 받은 것은 다 또 LG 화학이 주주에게 다 배당하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LG 화학 주가 바로 여기서 한 80, 70조까지 바로 튑니다. 바로 거의 상한가 정도 칠 거예요. LG 화학이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못 믿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벌어둔 돈이 LG 화학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G 화학의 밸류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게 하면은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구조가 반드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사가 그 정책 전략 구조를 가지고 과연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설득하려고 내놓은 근거와 논리가 설득력이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LG가 정말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다면은 물적 분할에 오케이. 물적 분할한 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서 하면서 이거 상장할 건데 네. 상장을 하면 이런 구조로 자본 조달에 유리하고 기업 가치 좋고 네. LG 화학의 주주는 이 의결권을 상실하지만 의결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배당 청구권 중요하니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정말 나중에 많이 벌게 되면은 80% 이상 다 배당하고 네. LG 화학도 그 돈은 100%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LG 화학의 주주에게. 예. 그러면은 만세 부르고 박수 치고 지지하고 응원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자회사 아니라 손자회사 손자의 증설회사를 만들든 구조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것인데. 관계 없어요. 중간 중간에 배당이 안 될까봐. 그게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리하지 않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 기업에 벌어들이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주주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이사회라는 것이 그게 파괴돼 있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회계상으로는 종속회사니까 LG 화학의 네. 이익으로 반영을 하지만 밸류 네. 기업 가치 주주 가치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LG 그룹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 줄 거 아니야. LG 에너솔루션 지금은 성장을 해서 뭐 원래 못 주는 거지만 나중에 저도 25% 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LG 에너솔루션 밸류의 25%밖에 못 받는다고요. LG 화학이 거기다가 다시 0.2로 또 급해야 되잖아. LG 화학 주주는 주주 환원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렇죠. 0.25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1 된다고 0.1.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장 회사 뭐 주식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건 당장 배당을 못 받을 뿐이지 그 돈이 어디로 새지는 않으니 주주로서 계속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회사가 영속하는 한 그 회사에 결국은 재투자 됐든 어떻게든 궁극적으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LG그룹이 25%만 배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50년 후에는 더할 수도 있고 100년 후에는 더할 수도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게 새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나? 새지 않는 돈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배당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데 지금 배당 안 하니까 나쁘고 미래에 배당할 거는 나쁘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단기 주주로서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렇게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그게 ESG라는 이제 관점인데 네. 이사회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사회가 정말 전체 주주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고 언젠가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는 주주에게 환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환원을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LG그룹의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복무했던 역사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신뢰가 있다면 LG화학의 벨 주가가 네, 여기서 이렇게 거래되지 않아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게.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첫째, 예. 그래서 이사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러려면은 LG화학의 LG가 지금 32%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이나 2대 주주, 3대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대 주주, 3대 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진정성을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결사 안 넣어주잖아요. 국민연금도 넣겠다 하는데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주주 제안해서. 이사회 독립성이 없으면 그런 신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궁히 배당 안 해줄 것이다. 영원히 배당 안 해줄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다녀왔는데 신뢰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흑역사인데 이사회 독립성을 먼저 복구해라. 그래서 2대주 3대주주가 선임하는 이사회 그럼 선임해라. 알겠습니다. 이사회 첫 번째. 두 번째 단기 이익도 중요하다. Short-term profit matters. 그것조차 중요하다. 그렇죠. 시장에는 단기 자본도 있고 장기 네. 자본도 있어요. 단기 자본도 침해하면 안 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도 단기 3개월짜리 대출해주는 기관도 있고 사채업자도 있고 예. 저축은행도 있고 6개월짜리 하는데도 10년짜리 롱텀 인프라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는 10년짜리 상품도 금융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아니 나 장기 자금 해야지 10년짜리 대출만 해 앞으로는 1년 이하 이거는 다 투기꾼들이네. 왜 1년짜리를 빌려줘. 1년짜리 밑으로는 다 예금 상품 없애.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단기 자본 장기 자본은 다 자기 역할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복잡하네요. 이 주주의 이익에도 복무하라는 게 그렇죠. 단기 주주 장기 주주도 있고 그렇죠. 주주에 따라서는 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에 따른 그 기대가 다르다 보니 그렇죠. 야 그거 100억 번 거 있으면 일단 50억은 내놔. 니네 갖고 있어봐야 큰 돈 못 만들어 하는 그렇죠. 주주도 있고. 있고. 야 얘들은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잘 만들 것 같은데 저 돈 배당으로 빼먹으면 우리 손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주주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들 모두의 이익에 항상 복무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건 참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이해 그리고 이해 조정의 문제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지향 주자거든요. 저는 배당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그 기업에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예. 워런 버핏 회장님께서도 최고의 주주 환원은 성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장을 하려면 재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님도 배당을 안 했습니다. 그 67년 동안에 버크셔 해드웨이의 역사 동안 배당한 적이 두 번밖에 없어요. 네.
자소주 매입 소각을 몇 번 하셨고 다 재투자하셨어요. 사내 유보하시고 예. 늘 현금을 한 30% 정도 전체 자산의 30% 정도 유보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현금을 유보하는 기업이거든요. 버크셔드웨이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맨날 코카콜라랑 햄버거밖에 못 먹고. 그렇죠. 그러면은 버크셔드웨이 주주들이 워렌 버핏 회장님 보고 왜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냐고 그렇게 비난하냐고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사회 독립성 있어야 하고 그 이사회가 과거에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늘 주주들에게 그런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버크셔드웨이는 주주 저도 2018년도에 오마하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주주 선을 보면은 정말 진심 어리게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 잘한 것들을 특히 그렇죠? 잘못한 네. 거를 다 써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도 하시고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어주죠. 그런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면 사내 네. 유보해도 되죠. 그리고 그 사내한 유보된 현금도 기업가 주주 가치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렇겠죠.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것도 주주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주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그런 기업들이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그럼 그걸 이제 법으로 규제하자는 건데 그래서 법을 진정성 있는 주주 레터를 써야 한다는 걸 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야 이거 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나 그건, 어떤 이슈인지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저 이사회 복무 의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그건 좀 듣고 좀 다른 주제라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게. 이사회 이사들이 이사들이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서 아니요 좀 전에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냐 주주를 네. 위해서 일하냐 이걸 명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어서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데도 아무런 그렇죠. 제재를 받지 않는 이것 때문에 가버넌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끼어들어서 네. 질문하는 바람에 좀 멈췄는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다 말씀 주셨어요? 네, 네.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법은 빨리 그냥 만드는 걸로 빨리 만드는 걸로 만들어보면 약간 좀 싸울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매번 단기 주주와 장기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 너희가 왜 이렇게 했어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해 조정의 문제고요. 만들어보죠. 네. 뭐 없이도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들어보는 걸로 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간단히 그 프로스펙투스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네. 여기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투자 설명서고요. 투자 설명서 구조가 여기 보시면은 사업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통 주고 몇 주를 발행하는지 나오고 주식 종류가 있고 의결권 여기 있죠. 배당 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권리를 가진다. 예. 이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증권의 주요 권리. 당신들은 이 투자하면 이런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다. 이 증권에는 예. 이게 이제 요약한 건데 사업 위험, 코비드 위험, 뭐 성장성 둔화 위험, 화재 위험, 경쟁 심화 위험, 배터리 내재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내재화하는 위험, 회사 위험, 매출 감소 위험 등등 수없이 많은 위험이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 나와요. 예.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걸 공지해야 되고 이게 공지가 되지 않으면 여기 사업 보고서 상에 투자 설명서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집단 소송 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다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리스크 테이킹 하면 얼마를 받느냐 요구 수익률 여기 그래서 기대 수익률 예.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인수인의 의견라는 것에 나옵니다. 인수인이 주관사거든요. 예. 주관사가 여기 대해서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대충 계산 밸류를 계산해보니 밸류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거든요. 예. 리턴과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해서 만들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런 정도 리턴이 나온다는 리스크와 리턴이 들어가야 밸류에이션이 되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니까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EV EBITDA 거래 배수로 51배로 기업 가치를 볼 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Peer 그룹이라고 이제 비교 대상 그룹이 CATL하고 삼성 SDI. 네. CATL은 80배로 고려되고 있고 예. 삼성 SDI는 22배인데
CATL보단 좀 못하더라도 삼성 SDI보단 우리가 나으니 50배 정도로 거래해야 되는 것이 페어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기업 가치고 거기서 순차입금을 여기 기업 가치고 순차입금 빼고 네.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이라고 해서 다른 이 지배 기업 종속회사 중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 지분 빼고 이렇게 하면 네. 요것이 H가 이게 기업 주주 가치거든요. 시가총액. 예. 요게 주주 가치예요. 그게 112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2조 한번 찍고 내려온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밸류 인수 기관이 내놓은 페어 밸류까지 한번 찍고 내려옵니다. 이 아, 그게 따상할 때 따상할 때 따라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를 알고 있으면 대충 이 근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밸류를 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 그런데 한 반값을 줬다 이거죠, 대충. 그렇죠. 공모, 그래서 이제 반을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내용이 할인율 넣어서 할인율을 넣어가지고 한 48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46% 정도 디스카운트 한 거다. 30만 원이 예, 예. 한 반 정도 디스카운트 한 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이브에비타 50배는 아주 높은 위험 부담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단 말은 아주 높은 주주 환원을 약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향후 5년간 이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에게는 연간 한 2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약속한 건 같아요. 그래서 5년 뒤 주가가 한 75만 원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과 같다. 왜 저게 약속한 것과 같은지는 설명하려면 좀 깁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투자 계약은 서로 간에 자본을 신탁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네. 그게 상응하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턴을 하기로 하는 쌍무 계약이거든요. 예. 서로가 예.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대충 이건 그렇죠. 시장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아주 EV 에비타가 50배인 거랑 그치. 향후 5년간 연간 20% 주가 상승을 약속한 거랑 거가 네, 대충 이런 왜, 거죠. 왜 동의한지 모르겠어요. 평균 시장의 평균 EV 에비타가 보통 8배 정도 거래되거든요. 예. EV 에비타가 8배란 말은 PER이 한 12배 정도 되는 뜻이에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PER이 12배일 때 보통 1년에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아, 주가 상승률을? 주가 상승률을. 네.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 합쳐가지고. 예. 10%면 배당 2%, 주가 상승 8%. 해서 10% 정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EV/EBITDA 50배는 PER로 따지면은 70배예요. 6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매우 이익이 크게 늘어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아, 저게 그래야. 그렇죠. 저거가 성립된다. 알겠어요. 배당은 못할 거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1년 30% 이상씩 주가 상승할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익이 늘어야 된다는 약속은 한 거는 이해가 되네요.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도 늘어난다라는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권을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2020년 정도에 12.4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LG화학이 네. 원래 22.4조가 LG화학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이었잖아요. 그걸 재투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가는 그 리스크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주가는 그냥 옆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었다고요. 그 주주 환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캐펙스 들어갔고 이게 2016년인데 2017년 18년도는 2조 3조의 프리캐시로 적자가 났어요. 이 회사가 LG 화학이 예.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LG 화학의 주주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3조 적자니까 이런 정도 되면은 LG 화학의 다른 사업부에서는 돈을 한 1조 원씩 매년 벌었죠. 벌었죠. 그 벌었는데도 자꾸 까먹는다는 건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 테슬라 부도 위기였어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3 뭐 만들고 하는 부도 위기 막으려고 막 공장 천막 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석 달 동안 막 달려들고 했던 예. 때였단 말이에요. LG 화학 이 당시에 2조 3조씩 배터리 부문에 캐펙스를 한 거는 엄청나게 리스키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리스크를 주주들이 받아준 거고. 그래서 투자금 13조 돼서 아주 높은 수준의 보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매년 작년 흑자 전했는데 한 5년간 30% 이상의 복리 수익률이 나야 된다.
그래서 5년 뒤에 그러면 이 13조가 50조가 돼야 돼요. 이 50조를 할인율 8%, 이 8%는 사실 낮은 건데 현가하면 33조가 돼요. 그래서 즉 LG화학 주주들은 13조를 투자해서 최소 33조 원 정도의 리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럼 화학 부문, 기타 부문 40조, 그리고 전지 부문 33조 여기 현가해서. 네. 그럼 현재 LG화학의 주가 시가총액 73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물적 분할 동상장하고 난 뒤에 시가총액 48조예요. 다 했는데. 네. 25조가 날아갔잖아요. 25조가 어디 갔냐는 거죠. 이 중에 매크로 리스크 때문에 한 10조 정도는 날아갔다 보고, 제가 보기에 15조는 LG화학의 주주들이 이익이 침탈됐어요. 저 물적 분할로 상장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해서? 그렇죠. 인해서 주주가치가 15조가 침탈됐다. 그 주주 대표 소송하면 15조를 그 찬성한 LG화학의 주주 이사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물적 분할을 해도 회사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자회사가 돈 벌었으면 어떠냐, 계속 이익이 배당돼서 올라오기만 하면 뭐 세금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떼지 않으면 그거는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돈이니 뭐 손자회사를 세우든 증손회사를 세우든 why not 이런 상태라면 관계가 없으나, 그렇죠,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배당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시장에서 줄 수밖에 없고 준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갔다는 거죠. 날아갔고 시장이 그렇게 밸류션 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냉정하고 시장 바보 아니에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하는데 디스카운트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수사 디스카운트? 지수사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지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닌 그대로 밸류션 해서 그대로 거래하고 있는 뿐이지 지주사 디스카운트 아니고, 지주사 아닌데 왜 디스카운트 되냐. 이게 아니고 지주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없는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사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자꾸 주주 환원 안 하니 딱 넘어오는 것만큼만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디스카운트 없어요. 이것 똑같다. 시장은 48조를 거래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들어갔냐, 25조 누가 가져갔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것은 LG화학이 주주화했던 그 투자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계약이 어떤 내용을 위반한 거죠? 주주환원 리스크에 상응하는 리턴을 하겠다는 그 계약 합의. 그래서 13조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은 이런 정도 매년 30% 이상의 리턴을 하겠다는 그런 묵시적인 계약 합의. 예. 이것이 자본시장에 관통되고 있는 철칙인데 이것이 투자 계약이고 그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시장에 올라오는 순간 예. 그 원리에 모두 동의하고 올라온 건데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반이다. 질문 하나 드리면, 워낙 뜨거운 논란이라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드리는 질문인데, 저건 주가가 빠졌으니까 손해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그런데 우리 시장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라는 건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달라서 예전에는 지주회사로 바뀝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아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요즘엔 그게 자사주의 마법이니 뭐 이러면서 주주가치의 침탈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회사가 비상장회사였다가 상장회사가 됐으니까 리레이팅 되니까 그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심지어 올랐죠. 오해한 거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시장은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쁘게 했다고 하면, 그럼 똑같은 짓을 했는데 주가가 우연히 오르던 시기에 했던 똑같은 짓은 오히려 주주가치를 높여놓은 짓이고, 지금 주주들의 투자자들의 판단과 트렌드가 달라져서 그것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는 거란, 물론 저도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변화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진화일 수도 있고 변화일 수도 있다. A와 B의 페이스가 달라진 것이지.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게 평가한 것이 LG화학 이사회의 잘못이던가 그런 거를 꼭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궁극적으로 뭔가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건 회사 안에 있는 펀더멘탈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겉으로 나타난 주가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저렇게 날아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의 트렌드이고 심지어는 매크로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LG화학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을 입증하는 혹은 주장하는 배경에 저렇게 주가로만 보면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죠. 일각에서는 저렇게 했어도 과거 트렌드처럼 LG화학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절대 욕먹지 않았을 판단일 텐데 잘했다 잘못했다의 모든 기준을 사후에 형성된 주가로만 판단하는 건 너무 비논리적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인적 분할을 하면은 주가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이건 물적 분할이고 옛날에 했던 지주사 개편은 인적 분할을 한 거고요. 네. 물적 분할을 한 거는 최근에 들은 새로운 신종 자본거래고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의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하면 의결권 상실 없이 주주가치 훼손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분할되어 난 성장 산업은 리레이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하면 시가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적 분할의 문제고 지주사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적 분할을 했는데도 나중에 주가들이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것이 대주주의 자사주 마법으로 지배력만 키워준 거구나 하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건 별도로 이건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은 분할하는 그 즉시 바로 의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적 분할과 달리 바로 주주가치 훼손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지주사의 분할, 회사 분할과 지금의 분할은 다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자본거래, 지난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지금 똑같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천만 동학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셨듯이 2009년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박살이 났을 때 새로운 뉴머니들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었다가 2010년도까지 2011년도에 유명한 한 현대건설을 5조에 네. 적자투성이었던 현대건설 5조에 인수했어요. 현대차가. 네. 그때부터 현대차 주가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에 한전부지 10조에 인수하고 그러면서 반의 반토이 났어요. 2018년도까지. 네. 현대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삼성물산, 젤모직 삼성물산, SK, 뭐 한화 모든 그룹들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경영권 승계 절차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주주 이익을 침탈하는 자본 거래들을 엄청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장기 투자하러 들어왔다가 장기 투자 8년 했더니 남은 거는 거덜났네 이러면서 많이 떠났고 극도의 배신감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이사회 LG화학 이사들은 진심으로 이것이 LG화학 주주를 위해서 옳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사회가 했던 그 네. 자본 거래들이 극도로 시장의 신뢰를 파괴했다. 이거는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대주주들의 대주주와 이사회의 과오가 크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인적 분할이었다. 지금도 인적 분할을 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적 분할을 하면은 뉴트럴 합니다. 같아지죠. 네, 그거는 네, 어차피 그 주주들도 같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네. 좋은 기업은 약간 늘어나고 FNF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해서 자사주 마법을 해서 지배력을 좀 늘렸어요. FNF 그 대주주께서.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총이 늘었어요. 그럼 FNF는. 괜찮은 겁니까? 그럼 그냥 봐줄 수 있죠. 이거보다는 괜찮아요. 사실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하는 그 포인트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는 논리로 따지거나 펀더멘털로 따지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기준이 주가가 오르면 안 따지고 주가가 내리면 그럼요. 굉장히 따지고 FNF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주가라는 것이 주가라는 네. 것이 두세 달이나 뭐 길으면 6개월 정도는 그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넘어가는 경우는 주가가 거의 밸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주가가 지금 LG화학이 지금 주가 내려서 바로 반등을 해서 원래 있던 67조, 68조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주가가 6개월 이상 계속 LG화학 물적 분할하고 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이 주가 유지된다는 거는 밸류가 파괴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밸류라는 걸 측정할 방법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손해배상의 문제거든요. 예. 손해배상 액수. 네. 예. 지금 LG화학의 주주들 의결권은 상실했고 했기 때문에 위법은 위법하고 그걸 말면 권리가 침탈됐어요.
그러면 손해액 액수가 얼마냐, 손해액수가 얼마냐는 것이 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주들은 주가 내린 것만큼의 주주 가치가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10조가 내렸으니까 시총이 줄어들었으니까 10조만큼 손해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거는 주가의 문제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LG화학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눈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죠. 논란거리라서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그거를 재상장시키는 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회사라도 예를 들면 돈 필요하면 물적 분할하고 또 상장하고 돈 필요하면 물적 분할하고 또 상장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사업부를 또 물적 분할할 수 있잖아요. 경운기 사업 하나 붙여놓고 배터리 사업 또 분할하고 그 손자 회사도 무슨 라면 포장 회사 하나 붙여놓고 배터리 사업 또 분할하면 계속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럼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물적 분할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대기업의 각종 뭐 스핀오프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그렇게는 안 되죠. 네, 할 수 없죠. 그리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걸 막으려고 하면 아마도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많은 회사들은 애초부터 신사업을 할 때는 내부 사업부로 신사업을 안 하고 외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은 신사업은 무조건 다 그냥 자회사부터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똑같은 짓을 하겠죠. 증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계속 증자를 하고 만들어 놓고 이거를 또 상장 12조를 증자를 하겠죠. 12조를 증자를 하겠죠. 이제 네.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그냥 내부 유보금으로 썼습니다만 네. 뭐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 그렇게 할 겁니다. 분할을 못하게 하면. 그렇다고 그럼 분할은 되는데 상장을 못하게 하면 상장한 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는 죽어도 평생 동안 상장 못한다는 뜻이니까 아예 사업 자체에서 인력이 안 몰려올 겁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요. 스톡옵션이라고도 하고 해서 해야 되니까 스타트업으로 자꾸 이제 여기저기 인재들이 가는 걸 텐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한 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스타트업은 또 상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막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물적 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는 맞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냐 부작용 없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규제가 영미와 유럽 또는 일본, 한국이 약간씩 다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가 기업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 가치 관점에서 대기업 내부의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하나는 미국식처럼 그냥 다 하게 해주고 미국은 네. 물적 분할을 하지 말아라 하라 또는 자회사를 상장하라 말아라 이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주가 알아서 보고 침해된 것 같으면 소송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두 가지 큰 규제 체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가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주주와 소비자와 기업 내부 임직원 대주주 간의 이런 관계들을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자 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도 다 네. 그런 이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주주 가치를 계속 훼손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면은 공정거래위가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적 분할 자체에 대해서 자체도 그러면 그 말은 물적 분할을 막으면 스핀오프나 그렇죠. 인적 분할해라 이런 식으로 뭐 일정한 이러이러한 일정한 경우는 물적 분할을 못 하고 인적 분할만 해라 라든지 알겠습니다. 또는 네. 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 결국 이해관계 조절의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네. 시장의 자율적인 주주권리 구제 수단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균형을 찾아야지 합의를 할 이해가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고 다음 국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변호사로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법을 주주 대표 소송을 하는 거죠. 할 때 논리는 뭔가요? 그러니까
LG화학에서는 아니 자회사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이 지분법 평가이익이든 배당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서 시장이 착각하는 거지 주주가치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반론이 있어야 소송이 붙을 반론이 수 있죠. 두 가지인데 LG화학의 주주 입장에서 주주 대표 선언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하는 순간 네. LG화학의 주주가 의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되었다. 그런데 LG화학의 이사는 LG화학의 주주들의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수탁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첫 번째.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니까. LG화학의 주주의 주주 가치 훼손. 물적 분할 자체가. 왜냐하면 의결권을 상실했으니까. 물적 분할은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렇죠. 물적 분할 무조건 의결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손자는 바로 내 아들이 그렇죠. 아니니까. 보통주가 우선주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보통주를 갖고 있었는데 뺏어가 우선주를 준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권리 침해죠.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물적 분할은 법으로 금지해야 되겠네요. 항상 손해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면은 그 주주 권리를 그거를 커버하는 그런 의결권을 상실하는 것을 커버하는 뭔가 보완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는 매수 청구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 내가 의결권을 의결권 상실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나는 뭔가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회사 더 좋아지고 네. 돈 많이 벌면은 그거 다 돌려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주 환원을 공약을 걸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시르시면은 제가 이 가격 사드릴게요. 반대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이 하나가 잘못이고 그렇죠. 그거는 하나. LG화학 주주가 그 물적 분할 한 순간 의결권 상실 보통주 우선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주 대표 소송할 수 있고 그래서 LG화학 이사는 LG화학 주주에게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동시 상장하면은 LG화학 자체의 네. 기업 가치가 침해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에 지금 100% 주 모회사였잖아요. 네. 지배회사였잖아요. 예. 그런 때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LG화학의 이사회에서 LG에너솔루션의 성장정책, 배당정책, 임직원의 급여를 다 LG화학에서 다 정해요. 결정해요. 100% 자회사니까? 100% 자회사니까. 예. 그냥 사실은 사업부예요. 그렇죠. 연결 재무제표로 다 그렇게 반영하는 네, 것뿐만 네. 아니라 예. 실제로 이사회 모회사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배당 정책 다 결정합니다. 그게 지배력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지배를 갖고 그게 나쁜 해야. 건은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라는 당연한 거죠. 예, 예. 100% 자회사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 유지 조건이 이사회의 독립성이거든요. 네. 그것은 모회사로부터의 독립 하나 대주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이사회 독립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가 80%를 갖고 있어도 상장하는 순간 그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상장하는 거죠. 상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순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던 지배력과 의결권이 상실돼요. 의결권이 아니라 지배력이 약화돼요. 상장회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니까. 그래, 독립해야 되니까. 아들 장가 보내는 거랑 똑같군요. 그렇죠. 지배회사였다가 예. 그냥 단순히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주회사의 지배력이었다가 보통주가 되는 거죠. 지주회사 지배력은 보통주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지배력에서 지배주, 말하자면 지배주에서 보통주로 강등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마치 의결권 밸류가 훼손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의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된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떤 회사에 상장 회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해놨는데 그래서 비상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더 잘 돼서 상장을 한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그럼 카카오에는 악재였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렇죠. 리레이팅이 아니라 자회사 그렇죠. 리레이팅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자회사 리레이팅이라고 주장했던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착각했거나 속였다는 뜻입니까?
카카오를 믿은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카카오페이가 스톡옵션 바로 행사하고 장에서 매도한 그때부터 카카오 주가가 급격히 무너졌어요. 카카오 똑같네. 이렇게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그때 카카오가 더 좋으니까 목표 주가 올려라고 하는 거에 논리는 자회사가 상장했기 때문에 아까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서 네. 상장을 해서 자본 조달하고 그 회사 더 잘 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배당 가능 이익을 카카오에 다 올려주고 네. 그리고 카카오는 그 돈을 주주에게 다 돌려주고 이렇게 주주 환원이 다 되면은 그 구조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리레이팅이다. 오히려 리레이팅이죠. 그럼 더 좋은 거죠. 정답이 없듯이. 그래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카카오를. 야. 그런데 카카오도 알겠습니다. 똑같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디스카운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이번에 그 CEO를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군요, 그러면. 그럼요. 밸류는 물적 분할로 상장이라고 하는 건 모 회사가 그렇죠. 좋은 회사면 리레이팅이고 그렇죠. 이상한 회사였다면 악재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사회는 뭘 기준으로 이게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아 우리 회사는 나쁜 회사니까 우리 이 사회는 물적 분할로 상장하면 안 돼. 아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이게 오히려 리레이팅이야. 그렇게 된다는 건 이 사회가 어떻게 그거를 판단해서 그걸 그래 그게 어려운 문제죠. 복무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 그러한 경영 판단할 때는 그에 걸맞는 근거 자료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맥킨지라든지 뭐 그런 아더 디리트리라든지 이런 와. 컨설턴트가 그렇게 리포트를 써서 다 제출하는 거고 사실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군요.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복잡한데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주 권리가 훼손되는데 아무런 주주된 설득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전행을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그게 다 신뢰의 문제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 노력인데 그런 노력이 너무 그게 독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오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독재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가 무력화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버크셔에서도 그렇고 좋은 회사들은 다 독재주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그런 그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잘 되고 있으면은 사실은 예. 이 사회의 독립성이나 거버넌스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주주 환원이 안 될 때 이제 들여다보는 아. 거예요. 네, 예, 예, 그러겠죠. 그렇죠. 이 잘못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능한 건가, 아니면 배신했나라는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LG화학의 경우는 배신의 유형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솔루션이 돈 많이 벌면 그 90% 다 LG화학 넘기고 그 돈은 100% 다 LG화학 주주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공표하면 돼요 그냥 그걸 지키고 그게 되면 굳이 할인할 이유가 없으니까 할인이 아니라 너무 바로 상한가 두 방 때리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일부 주주의 이익을 대리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또 보면 이 질문은 안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던진다면 이 사회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일부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한가 두 방을 치면 그거 팔고 나가려는 주주들의 이익에는 분명히 복무하는 결정이나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판단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분명 있죠. 그리고 저도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을 우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반대하고 액면 분할하면은 단기 주주들이 들어와서 단타치고 나가고 이런 게 좋아지고 예. 가격이 비싸면은 장기 주주들이 많이 남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장기 주주를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설득해야 돼요. 그것이 이러이러한 경영 전략과 있어요. 거래가 장기 주주를 우대하는 것을 설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여의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질문하고 했을 때 거기에 성실히 다 답변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너무 토론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커뮤니케이션 없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것도 독재의 예. 한 모습의 모습이죠.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사회가 주주 정치를 위해서 공모했다면 그렇게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